정부가 내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하나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최종 승인할 전망입니다.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매각 상황 보고 후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하나그룹과 산은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. 앞서 하나그룹은 지난 9월 대우조선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. 체결 당시 대우조선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분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하나 이외에 추가로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었습니다.